출발해 볼까요? 영혼집합소 신컨 신해조답게 간단하게 깼습니다. 사실 졸라 어려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본 게임 중에 제일 어려웠어요. 영혼집합소 깨는 게. 갑니다. 이건 그래도 깜놀 같은 건 없는 것 같으니까 자신 있게 하겠습니다. 사나이답게 칭호 하나도 안 끼고 갑니다. 방대해진 증오. 이게 숨겨진 히든 챕터 제외하고는 마지막 최종장입니다. 오늘 결말 한번 보러 갑시다, 여러분들. 방머해 죄 증오 갑니다. 역시 도전자 난이도로 갈 거고요. 갑니다. 목걸이요? 목걸이 돼 있는 거 아닌가? 잠깐 타임. 잠깐 타임. 방머해진 증오. 부활한 소녀의 어머니는 소녀가 말하던 원래의 어머니 모습이 아니었다. 강력한 힘으로 더욱 반대해진 증오는 지금 모든 생명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고 있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피물을 처리해야만 한다. 이거 맛보기로 살짝 해봤었거든요. 영혼집합소 깬 다음에 가봅시다. 가자. 영혼집합소 4시간 20분 만인가 깼어요. 소녀의 어머니가 괴물로 변했어. 소녀의 어머니가 신의 조목은님 별풍선 30 넘어 감사해요. 꽝 수구바위키키. 나 아까 투네로 엉덩이 이름 쓰기 걸렸으니 정리 부탁해요. 알겠습니다, 모근님. 소녀의 어머니가 그 호우귀신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영혼집합소 마지막에 하면서 쫓아오는 그 귀신이 어린 소녀의 어머니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괴물로 변했어요. 진엔딩 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황금고공 모으기 할 거예요. 성역 6시간 걸렸으면 좋겠다. 당신이 사람입니까? 이거 맛보기 했을 때 이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계단이 있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 딜로스 안 하고 갔고요. 여기 소녀 있네요. 성역 가려면 황금고공이란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녀. 나는 무카시. 인간으로 살고자 했대요. 인간들이 다 뺏어 갔대요. 그냥 이빨린 소리만 하는 살인만 해요, 쓰레기. 엄마를 살리기 위해서 인간들을 죽여왔어요. 이걸로 끝낼 수는 없어. 제타이니 엄마를 구할 거래요. 주먹 쥐지 마, 주먹 쥐지 마. 와, 엄마입니다. 기껏 살려놓은 엄마가 붕어빵이에요. 와, 개징그럽다. 이제 얘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다, 저는. 가자. 잠깐. 앉아! 잠깐. 아이고, 개무서워. 일어서 달려. 할 수 있어. 잘하잖아. 할 수 있잖아. 너가 누구야? 엄마야, 엄마는 니코 로빈. 니코 로빈. 들어, 들어. 열어, 열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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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아, 피 달았어. 먹었어. 문 열고. 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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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이제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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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 하지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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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오케이. 문 열고. 백스텝 좀 밟아주다가, 아, 좀 달려라. 빡세네, 은근히. 어머, 어머. 붕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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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빵.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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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붕어빵들 처리하고 여기서. 붕어빵 열로 오네요. 맞습니다. 달려. 오케이.
알았어. 붕어빵 못 알아.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뛰지 마. 기다려. 여기서 일단 뛰어. 지렁이들 좋았어요. 자, 우리 엄마 날아다니고 있고요. 가자. 붕어빵 들어오고 있고요. 아, 깜짝이야. 아, 위에만 보고 있었는데. 붕어빵. 어머, 깜짝이야. 어머. 뭐야. 아, 그때 손정등이 있어서. 네, 손정등. 여기서 막아줘야 돼요. 따! 오케이. 고고. 여기서 문 열어줘야 돼. 으아, 깜짝이야. 미안. 풀피 유지 중. 막아. 자. 됐다가. 가고. 손전등 배터리는 많아서 괜찮을 것 같고요. 야, 탄력 빨리. 안 가지고. 오케이. 야. 달리고 개잘하죠. 피 유지 잘하고 있습니다. 자, 열어주고. 막혔고. 뭐 아무것도 없네. 괜찮아. 천천히. 어, 여기가 피가 졸라 달아요. 여기가 조심해야 돼요. 저기 눈동자 보이시죠? 제가 눈을 뜨면은 피가 달아요. 여기? 오케이. 개잘해. 잘하고 있어. 그 아까 절벽으로 떨어져서 저번에는 그래서 망했었는데. 으아, 오케이. 피 조금 달았고. 조금 다르고. 그 다음 어디로 가야 되지? 저긴가? 오케이. 막았고. 피 관리 개잘했어. 이거 깨겠다. 잠깐 탈. 잠깐 속도가. 달려. 아, 험이 69까지 왔다. 한번 기다렸다 가자, 이거. 아, 침착하게 할걸. 잠깐 탈. 막혀있어. 오케이. 어, 피 달아. 체크포인트는 기존 모을게요. 아, 잠깐만, 기모면 안 될 것 같아. 되나? 에헤헤, 엄마, 미안해. 달려. 개무서워. 좋았어. 잘하고 있어. 68이면 버틸 수 있어. 그렇지. 우리 딸랑이만 따라가자. 방울이만 따라가. 방울이보다 더 빠르게. 누구도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미안, 니코로빈 미안. 피했어. 다음. 오케이. 가자. 아무것도 안 따라오네. 고마야. 따라온다. 우리 어머님이 많이 화가 나셨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 들어가고. 오케이. 그 다음에. 으악! 이거 뭐야? 여기서도 한다고, 이 짓을? 어머. 여기까지는 처음 와봐요, 지금. 오, 야, 피. 오, 야. 야. 너무 심하다. 39. 체크포인트.
오야 피가. 기 좀 모으자.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저기 스태미나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또 뛰어야 돼요. 준비? 준비? 달려. 저기 있다. 미팅. 미팅 저기 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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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려운데 생각보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여기 오케이. 달려 언제 또 옆에 왔어? 잠깐 달. 오케이. 아 피가 달는데 이 씨. 잠깐 달. 오케이 안 달 수 있네. 잠깐만요. 이거 리트 체크포인트 되면 조지는 건데 체크포인트 하면 안 돼. 차라리 리트가 나아. 죽을까요? 아 잠깐만 죽는 것도 못해. 죽을까? 어떡하지? 일단 기 좀 모으고. 피물약 있다고요? 아 체크포인트야 미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어? 손전등도 얼마 안 남았어. 기모 다리 잠깐 다리 레버 잠깐 다리. 언제 내려와. 미쳤어. 니코로빈 미쳤어. 딱. 조금만 달려. 아. 눈앞에서 보라색 손 올라올 때 잠깐만 뛰면 스태미나. 그러니까 나 그거 지금 살짝 해봤거든요. 아니 나 할 수 있어. 손전등 다 돌아왔다. 할 수 있어. 가자. 천천히 산보 좀 해주고 살짝 뛰어주고. 오케이. 한번 쓱 돌아주고. 오케이. 돌아제끼고. 최대한 돌아제끼고. 잠깐만. 레버부터. 아 잠깐만. 아파 미친 오른쪽으로 돌아야겠네. 그러면 빌드를 좀 바꿔보자. 오케이 빌드를 살짝 바꿀게요. 알았어. 그러면 바깥으로 돌아서. 그래 오케이. 자 시나리오 다 썼습니다. 개껌이야. 누구보다 쉬워. 들어가 들어가서 먹어주고 가자. 아파. 미안. 아 여기가. 여기 좀 빡세네. 25는 고인물들도 힘들다고요? 그거는 제가 그러면은 깨면 고인물보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저는 희열을 느끼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스태미널 먹고 레버 돌리자고요? 금인분. 아 괜히 맞았다.
버텨질 것 같다. 근데 저거 왜 안 돼, 저거? 빨리. 빨리 뛰어, 빨리. 아! 이게 안 뛰어져요. 일정 스태미나가 안 차면은. 지금 저 계속 눌렀는데. 할 수 있어. 고인물보다 잘하는 신해조 보여주자. 로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돌아야 되지? 오케이. 할 수 있어. 여기 그러면 최대한 뻑이다가 저 구슬을 나중에 먹자. 나중에. 포인트 제발. 빨리. 설마? 잠깐만 타임. 그 레이저 쏘는 거 아니지? 형님. 잠깐 타임. 뭐 무슨 일인데? 무서워. 그렇지. 30일. 할 수 있어. 끝까지 가자. 여기 안전하지? 와, 피물약 바로 봤어, 다행히. 걸어가, 기어가. 기어가. 엄마야? 오, 아으아. 잠깐만. 붕어빵 날라와, 어떡해. 으야, 미친놈들 아냐? 잠깐만 얘들아. 붕어빵 왜 저기서 나와? 아니, 아, 니코로빈 때문에. 아, 니코로빈 개빡세네, 여기. 하, 잠깐만, 체크포인트 안 됐잖아. 아! 여기가 너무 빡세네. 진짜 그 다음까지 생각하면. 일단, 그래, 붕어빵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거기서 시뮬레이션을 미리 돌려놓자. 나와 이제.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나와 나와 나와. 다 꺼져. 노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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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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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데카입니다 현재. 아 진짜 개쩌네. 여기 다음이 좀 디몰키야. 이게 해적관이다. 게임 이해도 십상타치. 이해만 하면 누구보다 잘한다. 인정? 어 인정. 들어갈게요 여러분들. 아 여기 근데 이번 오른쪽으로 가볼까? 걸어가다 해야겠지? 맞아. 맞아. 오케이 얘 와리가리. 오케이 얘네 와리가리 배웠어. 와리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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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구슬. 다음 구슬. 저기 오케이. 오케이. 한번 와리가리 쳐야 돼. 한번 했다가 이쪽으로 스태미나 모아. 아 이거 너무 빡빡한데? 아 달리기가 안 돼. 아 잠깐만 오른쪽을 이용해볼까? 오른쪽으로 가볼까? 달리기가 안 돼. 저게 끝이에요? 일단 무조건 노데스로 가야 돼 저기는. 영혼 집합소가 한 2000배 더 어렵습니다. 됐어, 됐어. 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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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이야. 걸어. 됐어. 침착해. 너무 금방 왔어. 너무 일찍 왔어. 너무 일찍 왔어. 아 여기서 좀 여유를 가졌어야 되는데. 됐어 됐어. 여기선 피한다. 기둥 뒤에 여기서 내받치는 게 이제 아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얘네는 큐 안 되네. 이 정도면 할 수 있어. 저기만 어떻게 잘 엄폐만 하면. 35, 35. 이 물고기 하나당 몇 피가 몇 달리는 거지? 신빌드 짜볼게요. 오른쪽 빌드? 지금 미리 뛰어 일단. 그렇지. 아 그렇지 기둥에 박을 수 있구나. 아 잠깐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얘들아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아, 쌍으로 오지마 쌍으로 오지마 쌍으로 오지마. 여기는 완벽해. 여기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
먹었냐? 안 먹었어? 설마? 미친 거 아니야? 이야, 우와, 깼다. 깬 거지? 와, 세상에. 와, 깼네, 이거를. 예술이었습니다. 마법진 펼쳤어요, 갑자기. 야, 대박이다. 이게 엔딩인가? 오, 니콜로빈 나왔어요. 어머니 데려갑니다. 엄마. 가면 안 돼. 어머, 투신 자살을 하네요. 어머니와 같이 함께 죽음을 택하네요. 우리 고양이는 풀이 죽었습니다. 이미 우리 할아버지는 다 죽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 말고? 방금 그 소녀한테 미안하다는 거야? 이런 배은망덕한 쓰레기 같은 고양이. 그녀는 이 세계에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말았어요. 나는 안중에도 없네.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그녀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대요. 그녀는 사람으로서의 마음을 버리고 어머니를 위해 괴물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인자를 미화하겠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고뇌를 했을 거예요. 그녀는 정말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데스가 죽어서 이 세계도 없어질 거고 누군가가 이곳을 휘말려 오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내가 진짜 챕터 1에서 얘 보고 깜짝 놀란 것만 생각하면 여기서 같이 밀어버려야 돼요. 당신에게는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지만 아쉽게도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약속대로 드디어 저를 원래 세계로 돌려준다네요. 같이 나갈 생각은 없는 건가? 왜 얘를 구하려 하지? 저는 이 세계에 남을 거예요. 의리 있는 척. 정말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우두두두두두두. 와, 이렇게 내가 탈출하는 거냐? 와, 세상에. 할아버지 라이터 잃어버렸어요. 어디 갔어요? 나 돌아갈래. 나 다시 라이터 주우러 가야 돼. 다시 가야 돼. 와, 할아버지의 유품을 끝끝내 잃어버리고 가는 배은망덕한 폐륜 주인공. 와, 내가 영혼 집합소, 태식가, 시면, 시체가 흐르는 계곡. 매미의 복도. 와, 그걸 다 깨고 이제 여기서 무녀 나오면 저 심장마비 걸려요. 그걸 다 깨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힘들었다. 아, 깜짝이야. 1000원 감사. 자, 이제 지금 했던 것보다 최감상 10배 정도는 어려울 황금 고급 모으기랑 진엔딩 가져와. 가자. 가보겠습니다. 영혼 집합소 4시간 걸렸습니다. 여름의 태양빛은 강렬하게 나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그와 동시에 나에게 한 줄기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괴물이라고 불리며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나락으로 사라졌고 그녀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업보가 아닐까. 하지만 나는 그것이 자업자득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었다. 다시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소녀의 소원은 괴물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인간다운 순수함 그 자체였다. 얼마 후 그 터널을 찾아가 보니 반대편은 주택가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를 왜 또 찾아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던 그 방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아이고, 와. 일반 엔딩 끝났습니다. 잠깐 타임. 고인물도 어렵다는 그거를 제가 해냈네요. P25로 후반부에 제일 어려운 거 다 클리어 했네요. 이쯤 되면은 해조컨 이제 집어 넣어야 될 때 아닙니까? 슬슬 이걸 제가 해냈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게임의 신 해조입니다. 그림자복도 챕터 7 마무리 졌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저는 황금 고공 모으고 카구라의 방울을 획득하였습니다. 혼돈의 카구라의 방울 고곡 챌린지를 획득했대요. 13분 컷 기록갱신. 와, 방대해진 증후 끝나고 이제 비밀 챕터가 4개 생겼네요. 자, 일단 챕터 7 방대해진 증후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바위.